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1번 깨달은 뒤에 모구행 법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대해종고 선사도 가끔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는 닦지 않으니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소홀히 할수 있겠는가? 이제 대해종고 선사가 서장이라는 책에서 이제 간화선을 이제 창시하셨다 혹은 주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해종고 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영리한 근기에 꼭 영리하다고만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영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게 인연이 어떻게 잘 맞으면 인연이 참잘 영리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인연이 잘 맞는 사람들은 혹은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던 분들도 그럴 수 있고 하여간 어떤 근기의 사람들,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서 다시는 닦지 않습니다.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서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참 신기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심,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간절함과 또 우리 뭐 정진바람이라 하듯이 이 정진하겠다라는 내가 이 공부를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냥 이제 이러는 경우 있죠. 우리 보통 TV에도 보면 그 친구 오디션 보러 갈때 따라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된다 하듯이 아주 막 10년, 20년, 30년 마음 공부 열심히 하던 신도님들이 그냥 친구 될것 왔는데 혹은 뭐 아들, 딸을 될것 왔는데 본인은 저 스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들, 딸이 같이 왔다가 엄마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아니야? 엄마가,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러는 일도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이게 뭔데? 전혀 귀한 줄 모르고. 또, 그래서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법상에 갇혀 있을 때,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막 세계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가 되면서 막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그 어떤 신의적이고 신비적이고 뭔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그런 평상심이 아닌 뭔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의식 상태에서 항상 살게 될 것이다. 내지는 깨달음 일어날 때의 그 체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깨닫고 나면 난 이런 사람으로 탁 돌변할 거야. 막 신통자제해지고 남들을 탁 마음만 봐도 신통자제하게 알고 마음을 읽을 것 같기도 하고 몸에 명도 났고 내 안에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뭐 하여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으면 이럴 거야라는 상, 그 상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득 자기가 이 소식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외면해버려요. 이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이 깨달음일 리가 없다.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확인했는데 끝나느냐? 정말 자유로워지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랜 습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체험이 좀 쉽게 말해 좀 강렬하게 오는 경우에는 그 체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아주 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법상에 빠진 사람들이 느낄 만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이런 후련함과 시원함과 모든 그 공덕이 다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왔다가 가다 보니까, 왔다 가고 나서 나는 깨달았는데 놓쳤다 하거나, 아,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다라고 하거나, 그냥 나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공부 됐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하고, 그냥 아예 공부를 내려놓거나, 이제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는 닦지 않으니,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그 점수, 도노 점수라고 해서, 그 이후에 공부를 정성스럽게 해가지를 못하니까, 닦지 않고 그냥 세월만 흘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기 전처럼 똑같이 유랑한다.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깨닫기 전처럼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깨달았다 하는 분들, 이렇게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스님들 중에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깨달았다는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분명히 그때는 깨달았으나, 또 깨달았다고 막 그냥 큰소리 치고 다녔으나, 이 원만한 점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다시 휩쓸려 들어가서 다시 분별에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윤회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성품을 공부하다 확인하는 사람은 또 무수히 많지만, 또 거기서 원만하게 공부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 해오초를 증득 확보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온전히 그 증오라는 어떤 완전 부처님처럼 제대로 깨달음이 갖춰진 그런 사람은 또 드물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왔다가 오래 지속됐느냐, 짧게 가버렸느냐, 체험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한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칠 수가 있거든요. 지치고 놔버리고 힘들고, 내가 이 되겠나? 이게 우리 로또 당첨되듯이 내가 딱 견성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번뇌망상에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에 보면 정진바라밀이라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 공부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진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끝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내가 견성까지 내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딱 끊고 나는 이제 내 생활 편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공부 못하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마라톤 하듯이 그냥 꾸준히 공부하겠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좋죠. 그래야 욕심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대부분 보살님들 중에도 공부 자기 뭔가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분들이 공부하다고 확인했다는 사람들 잘 없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보다가 도저히 난 이상하게 안 돼서, 해도 해도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탁 놔버리니까 이 간단한 거를 금방 확인이 되더라, 이러는 분들이 오히려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우리가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단시간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막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었는데, 물론 그것 또한 그또
인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아주 좋은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수행도 그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요. 밀어붙이는 수행이 도움되는 경우는 밀어붙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거기서 딱 포기가 올 때, 그때 되거든요. 근데 포기가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은 밀어붙였다가 막 지쳐서 딱 포기가 되니까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필수인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가행정진하고 고행하고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순 있다. 그런데 그건 좀 힘들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전부 다 나름의 근기에서는 또 자기의 입장에서는 맞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무조건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막 정답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까지는 막 굳이 없다. 그러나 제일 핵심은 어느 순간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포기해, 그 다음엔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진바람일로 꾸준히 내가 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근데 딴건 몰라도 난 이 공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가 어딨어요? 나를 만나는 공부인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공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이니, 정말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단박에 잠깐 밀어붙였다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 공부 아니면 할 공부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세상 공부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잠깐 쥐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 공부잖아요. 분별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마음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또뭐 경영, 과학, 학문, 의학, 심리학, 뭐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마음 공부, 또뭐 명상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불교는 제가 세간법이 아니라 출세간법이라고 했잖아요. 세간법은 이 지식이 많으면 분별지,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많은 걸 배우고 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간의 특징은 지식이 많은 사람, 분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게 계속 바뀌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걸 공부한 사람, 그래서 분별지가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세간법의 전부였어요. 근데 곳곳에 있는 분야가 전부 다이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다못해 뭐 심리치유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양자물리학 서적이라든지, 하다못해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요, 농사 관련된 책, 무슨 뭐 과학 관련된 책, 뭐 환경 관련된 책, 뭐 이런 곳에서조차, 야,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 분야의 책들에서 정말 뭐랄까, 최고의 단계랄까요? 의식적으로 최고의 단계의 수준에 간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분들은 분별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지는 끝끝내 모든 사람들이 분별지에 끝까지 가다가 더 높은 건 뭐일까 끊임없이 분별지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분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공부, 이 진정한 영성이랄까? 이런 것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하던 나는 분별지가, 어느 분별지가 가장 위대한가를 찾고 찾고 찾다가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식인지를 찾고 찾고 찾다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지식으로는 가다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막힌 뒤에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든 이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무분별지라는 게 있다고? 나는 분별지는 내가 들어봤지만 무분별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한번 가보지 못한 거란 말이죠. 즉 세간법은 내가 세간상에서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다 할지라도 결국 막히거든요. 모든 학문은 아무리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발표했는데 10년이 뭐예요? 몇 년도 안 돼서 그게 뒤집혀요. 그리고 그 뒤집힌 것이 또 몇 년도 안 돼서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혀요. 웃긴 건 뒤집히고 뒤집히고 뒤집혀서 최고 단계에 올랐다 싶었는데 나중에 딱 오르고 나니까 이게 옛날에 했던 요거랑 또 같은 우리가 유행도 옛날 유행 다시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그게 분별지의 한계예요. 분별지는 돌고 돌아봐야 거기예요. 그래봐야 세간 분별지 속에서 돌고 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자식이 얘가 도대체 어느 게 얘한테 맞을까? 얘를 내가 유학을 보내는 게 맞을까? 안 보내는 게 맞을까? 이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저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그 정답을 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인생 철학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그 답을 논문을 써서 내라고 해서 내린 답과 그냥 자기 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동생한테 야 너 형 여자친구 봤지? 어때? 좋던데? 형 결혼해.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만 난 응원해. 그 말이 더 진리와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모의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서 나오는 답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처럼 머리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높고 낮음이 차별 없어요. 다 분별지라는 하나의 망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곳곳에서 다 그런 이 무분별지라는 이 어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곳에 눈뜨게 돼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인가 그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봤었을 때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농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일본의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막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할 때예요. 그런데 유기농도 인위적이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자란다. 밭을 갈 필요가 없다. 밭 가는 게 그냥 밭 안 갈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농사의 기본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밭을 왜 가느냐?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인위적인 노력을 전혀 할 필요 없다. 방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설령 벌레가 먹고 하더라도 벌레 먹고 한 게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벌레 먹은 인간이 먹을 때 그게 더 생명력 있는 나를 살리는 음식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위 자연의 어떤 이런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무분별지에 입각한 농업 그래서 그 사람이 무분별지라는 용어를 그 당시 쓰는 걸 보고 이 양반이 불교를 공부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농사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이제 인위적으로 막 애쓰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무위 자연이라든지 무분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의 시대가 옛날에는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깊이 파면 그게 박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게 권위가 이제 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의 그 훌륭한 사람은 한 분야만 깊이 파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꼰대같이 느껴지죠. 요즘에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 학문과 저 학문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통섭 뭐 융합 이런 용어들이 사실 불교의 연기법적인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눈뜨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 경영에서도 앞서 나가요.
쟤네들이 우리 회사를 잡아먹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쟤네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회사 경쟁에서 이기려고 여기만을 파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가 그냥 같이 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태권도와 뭐 국악이 만나고, 이런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서로 상의 상관성, 서로의 연결성. 옛날에는 이 분야와 저 분야를 벽을 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지지 않은, 서로 완전히 열고 하나가 되는, 분별의 지식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분별이 깨지는 거예요. 분별이 깨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것과 저것에 대한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거 옛날에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편견들이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와 나 무슨 남녀의 구별, 피부색의 구별, 이제 앞으로는 보수 진보의 구별, 이 종교 저 종교의 구별, 모든 차별적인 어떤 이런 견해가 깨지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 무종교인 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시고,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많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렇게 깨지고 있구나, 벽이 깨지고 있구나, 벽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놀라운 점이고, 그런 점들을 볼 때, 아, 이제 시대가 깨어나는 이 뭐랄까,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시대가 깨어나려면 분별지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무분별지의 특징이 바로 열림이거든요. 열림, 열려있는 마음이거든요. 네거내거 나누지 않고, 내 것만이 옳다고 어떤 벽을 치지 않고, 견해에 취하지 않고, 그게 무주, 그러니까 머무는 거잖아요. 머무는 거. 진정으로 불이법을 깨달아야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게 되거든요. 뭐 어느 한 가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줄 알아야 통합, 융섭, 연기법적인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공부의 기본 자질이랄까요? 완전히 열려 있는, 어디에도 때 갇혀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는 이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이 부처님 가르침, 마음 공부, 이 불이법, 이 법이, 우리 여러분 1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10년, 십몇 년 전에도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홈페이지를 했지만 그때 불교계 홈페이지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다시, 우리 이제 목탁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오픈 준비하면서 저도 감회가 새로운데,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20년 전 처음 목탁설의 홈페이지 열때 홈페이지라는 게잘 없었구나. 그때 막 천리안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았더니 전부 다 20대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확확 바뀌었구나.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이제 이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음 공부가, 이 법이 그냥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저 인도 아프리카 꼴짝이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000년 전에 임제, 조주, 마조, 황벽, 조계, 해능 스님께서 유튜브 속에 나와서 막 법을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10년 전에 히말라야 오촌고지에 가서 카톡을 보낸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그 저변이, 준비가 지금 착착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다 망상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사회를 보면 정말 곳곳에서 이 공부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공부는 불자들만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불자들 중에도 선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못 한다고 생각했고,
선을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해? 그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스님들이나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10년, 20년 할수 있는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깨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곳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이 공부를 한 발이라도 먼저 하는 아마 우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깨어남이랄까? 그들의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먼저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대. 그래서 너와 나라는 차별 없이 모두가 정말 참 뭐랄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자비심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막 그야말로 뭐 자기 성품 확인한다고 막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도 다내 자식 같고 막 이렇게 자비심이 막 갑자기 막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구행, 이 깨달음 이후에 소 키우는 행이라는, 우리 모구자 진울 스님의 모구자라는 그 말처럼 소를 키우는 이 오후 수행이 점차 무르익으면서 점차적으로, 아 이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의 다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이 맞고 넌 틀렸어라고 이렇게 하고 네편내편 나눠서 내 편으로 편입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자비가 아니구나. 그게 진정한 불교를 펴는 게 아니구나. 불자 아닌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국토가 돼서 불교화 시키는 게 마음 공부, 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구나. 진실로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기 마음이구나. 자기구나, 자기. 이 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허망한 망상이지. 이 눈앞에 있는 이툭 트인 허공이, 이 공적 영지한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그러니 이 나의 자리는, 이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너네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무덤덤함이,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덤하지만 또 옆에서 있는 그 많은 사람 한명한 명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꼬물꼬물 하면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할수 있는, 또 자기답게 자기만이 할수 있는 어떤 작은 베품, 나눔, 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깨어나면서 모두가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모두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라는 벽도 없고, 이 종교 저 종교라는 벽도 없고, 그러나 그 종교 저 종교 뭐이 사람 저 사람 보수 진보 뭐그 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분별이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분별하지만 분별에 크게 걸리지 않는, 분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분별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툭 트인 열린 사람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정말 모두가 부처님 같고 예수님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게 되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게 말하자면 뭐 밀크 부처님의 시대고, 그게 말하자면 뭐 후천개벽이고 뭐 휴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런 세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유튜브를 봐도 옛날에 그 우리가 뭐 무슨 뭐
권위적인 자격증, 뭐 학위, 무슨 대학교, 뭐 무슨 직장, 뭐 이런 어떤 권위가 중요했잖아요. 어떤 무슨 소속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냥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힘들게 어떤 공부해서 알아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대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모든 뭐 정보가 됐든 지혜가 됐든 모두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그런 열려있는 시대에는 그런 옛날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다 타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굳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학벌, 뭐 어떤 뭐 이런 다양한 게 차별들, 이런 요소들이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가 사실 되게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군 생활을 이제 마감하면서 내가 이제 종단이 아닌 그냥 우리 선배 법사님들과 함께, 스님들과 함께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냥 소속되어 있는 이제 이게 사단법인의 소속으로, 어찌 보면은 옛날 방식으로 보면 적도 없는, 종단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엄청난 그 이제 뭐 반발한달까, 혹은 반대한달까, 혹은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다랄까, 뭐 이런 벽에 많이 부딪힐 거라는 이제 각오 아닌 각오도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점은, 물론 이제 아마 법륜스님 같은 분께서 이렇게 정토회, 이렇게 딱히 종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워낙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뿐 아니라 다양한 스님들이 그렇게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세요. 요즘 약간 이게 트렌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그 응원을 하시고 막 찬탄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좀 나름의 권위적인 곳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차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그런 그 것들을 보면서,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시대가 정말 열리고 있구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뭐랄까, 그, 이제 불의법이라는 어떤 진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 이제 그런 시대이구나. 옛날 같으면은 뭐 가당치도 않았던 일들일 수 있겠지만, 아, 지금은 이렇구나. 제가 언뜻 듣기로요, 그 어떤 큰 대형 강당, 뭐 큰 체육관 같은 걸 이제 뭐 관리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TV에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아주 유명한 단체도 아닌 개인, 20대 그것도 초반밖에 안 되는 그냥 애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강당을 빌린다고 하길래, 야 이거 비싸다 그랬더니, 하루를 빌린다 그래서, 이거 너 하루에 이거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엄청 비싸다 했더니, 개의치 않으면서 빌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그 큰 강당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한 그 설비비를 들여가지고 막 빔 프로젝트에서 막 엄청난 걸 들여서 막 설치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쟤 전 뭐 하는 애지? 전혀 이름도 없고 전 처음 보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냥 허름해 보이는 애가 그러길,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에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 설비비만 해도 막 몇백만 원, 천여만 원 들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일날 사람들이 문 열기 전부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안에 다 못, 그 몇천 명 들어가는데도 줄을 서서 바깥에까지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물어봤더니 저 사람, 딴 사람들은 몰라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걸 보면서 기존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는 그 사람을 보니까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그냥 다니다가 말았고 특별한 뭐 경력 이런 것도 일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10대 20대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거죠. 연예인에게 열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뭐랄까, 그런 어떤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그것은 다르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정말 이렇게 나누는 벽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불의법의 어떤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좀더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참 뭐 보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이제 받고는 합니다. 좀 쓸데없는 소리를 조금 했네요.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하여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그때가 비로소 구경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했다는 모구행이 바로 이것이다. 어찌 한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소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서 한 말이 이제 보임,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깨닫기 전에 그냥 윗바사나 마음관찰 이렇게 해도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되죠.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뭐 그냥 깨닫기 이전 사람들이 윗바사나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를 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하버드대, 예일대 아주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있는 박사 이상 교수님들이 쓴 논문들이요, 한 해에 막 수백 편씩, 막 수백 편씩 나오고 있다 그래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 챙김을 했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소되는지, 심리적인,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지, 뭐 이렇게 뭐 무슨 장애가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뭐 이런 다양한 논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마음 챙김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마음 공부를 시켜요. 왜? 명상을 시켜요. 그걸 시키니까 아이디어가 번뜩이더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놀라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생각에서 우러나온 창조가 아니라 생각 너머에 불이법, 무분별지, 무분별지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는, 우리 범부 중생의 생각으로는 가 닿기 어려울 만한, 그냥 확 초월해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발성 같은 것들이 놀랍게 나오더라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이처럼 깨닫기 전에도 마음 챙김을 하고 명상을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기 전에 수행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어요. 윗바사나를 하고 명상을 하는 건 좋은데, 요즘 윗바사나를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이라는 분들이 좀 벽 아닌 벽 같은 거에 이렇게 좀 있는 점들이 뭐냐면, 이 좋은 명상을 배우고 싶다고 기웃거리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정말 진지하게 이거를 끝까지 한번 내가 밀어붙여 보자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참 이게 참 힘든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곤 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일반 중생들이 이 명상을 다 관심은 가지지만 이게 명상을 통해서 막 확확 바뀌기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그냥 마음 치유니, 무슨 다양한 어떤 집단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이니, 뭐 심리학 같은 곳에서 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오히려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뭐좀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명상, 뭐 희한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도움받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될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보다 정말 조금 더디더라도 이 바른 명상에, 명상도 명상의 이름으로 너무 오염된 명상들, 내지는 오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그 방편에 치우친 명상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부자 되는 명상, 뭐 되는 명상, 뭐 되는 명상 하는 이런 것들도 뭐 방편 차원에서 나쁘지 않으나 결국에는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자 하는 말은, 이 선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선불교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도 옛날에 막 윗바사나 막 엄청나게 했었죠. 뭐 화딱지가 나서 하도 아무리 해도 이게 막 그냥 탁진 적이 없으니까 막 화딱지도 나고 막 별의별 그런 것들을 겪었고, 또 그런 도반들을 워낙 많이 봐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을 봐오다 보니까 이 선을 통해서 진짜 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좌선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게 진짜 선이라기보단 그건 이제 후대에 나온 선이에요. 초기에 선에 활활 활발했던 선은 앉아서 좌선하는 선이 아니었어요. 법문도 딱 깨닫는 거예요. 어떤 법문? 직진심 법문. 이 진울 스님의 이런 수신결 같은 직진심 법문 듣다가 바로 한 그냥 말끝에 깨닫는 거예요. 언하대오라고 해서 말끝에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멍하게 듣다가 깨달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깨닫고 나면 이 위빠사나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놀랍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돼버려요. 그냥 옛날에는 억지로 위빠사나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이 체험이 있고 나서는 위빠사나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억지로 내가 관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관조가 돼요. 진단 말이에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지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관조가 되고 저절로 성찰이 돼요. 오랫동안. 그렇게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하여. 이건 쉽게 말해서 굳이 유의조작으로 막 관조하려고 애쓰고 유의조작으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이제 약간의 노력이라면 그냥 이 법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이 끌려다닐 때 그냥 탁 돌아와서 이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어떤 그 정도의 돌이킴? 돌이킴 정도?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또 생각 끌려갔구나. 이건 생각은 진짜가 아닌데 이 자리가 진짜라는데 이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막몇 단계 몇 단계 생각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냥 생각을 쫓아가다가 그 생각을 쫓아가는구나 하고 저절로 알아차리면서 그냥 한번 때려보든지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때려보든지 그냥 무릎을 한번 탁 치면 그냥 다른 머릿속에 내가 끌려갔구나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 중생의 번뇌는 끝이 없구나 난 아직 여전히 중생이구나 이런 속삭임 내려놓고 그러니까 곧바로 직진심으로 내가 나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거야 이렇게 탁 치면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다가 바로 돌아오는 그 공부가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우 스님께서도 이렇게 깨달은 뒤에도 오랫동안 관조하고 성찰하여 그러고 부수 설명을 했어요. 호련히 일어나요. 망념은 생각은 왜그 생각하는 버릇이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련히 망념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공부가 된줄 알았는데 번뇌망상 일어날 때 곧장 생각이 일어나서 너는 공부했단 놈이 이렇게 생각이 맞느냐? 공부가 부족한 거야, 너는.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식으로 속삭인단 말이야. 너의 깨달음은 진짜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온갖 소음이 들려요, 머릿속에서. 그거는 전부 다 망념이잖아요. 호련이 일어난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많은 공부인들이 딱 자기 성품 확인했어도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너는 너 공부는 제대로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근데 그 기간이 좀길수 있단 말이죠. 뭐한 10년, 20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같아선 처음에 내가 탁 뭔가 돌이켜서 그때 환희심 났던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전환이 일어나서 부처님처럼 막 빨리 끝나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빨리 끝나지지가 않고 계속 생각에 끌려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으로 자꾸 이 공부를 정리하고 부족한 걸 거야. 다시 공부해야 될 거야. 내가 설사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딱 잡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내가 잡은 게 맞나? 내가 본게 맞나? 이런 식의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서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서 그걸 거기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여기 딱써 있죠. 호련이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르러야. 저절로 관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게 때로는 약간의 노력 아닌 노력? 탁 돌아온다든지 하는, 노력하는 노력을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으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런 어떤 노력을 하면서 호련이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따라가지 않고 또 한 번 따라가지 않고 딱 보고 성찰하고 관주하고 돌이켜 보는. 그래서 다시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그냥 아무 일 없는 자리, 그냥 이 일 없는 자리로 탁탁 돌아오면 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덜고 또 덜어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덜고 또 덜어내어서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게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정진바라밀을 해야 한다 하는 거고, 이렇게 덜고 또 덜어내어서 결국엔 무위에 이른다. 더 이상 내가 조금의 노력도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제 그 오랜 그 습이 원만하게 조복되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 무위에 이른다. 더 이상 내가 유위 조작할 필요 없이 무위로 저절로 이제 공부되는 측면에 탁 이제 내가 돌아온다. 이 본래 자리에 조금 더 이제 원만하게 안착되게 된다. 그때는 이제 내가 막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막 노력하려는 마음을 크게 내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위에 결국 이르러서야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구경이니, 구경 마지막 끝끝내 그 자리까지 온 것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뒤에 했다는 모구행, 소 먹이는 행이 바로 이것이다. 천하의 선지식들이 하는 행이 바로 이 공부다. 비록 뒤에 닦는다고는 하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고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이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는다고 하지만 끊음이 없고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닦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닦음이고 참다운 끊음이다. 이렇게 깨달은 뒤에 모구행이라는 것은, 보임이라는 것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끊는다고 하지만 따로 악을 끊는다는 뭐 그런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선을 닦는다고 하지만 따로 내가 선을 닦는다 하는 그런 게 따로 있는 수행이 따로 있지 않다. 선이다 악이다 하고 막 따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닦음이고, 그러니까 닦음 없는 닦음이다. 함이 없는 함이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할 때 크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니까 그게 닦음 없는 닦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잘 닦는다 하면, 닦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닦는 방법에 또 딱 또아리를 틀고 안주해서 거기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중도의 수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갖 행을 다 닦지만 오직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 하였다. 온갖 행을 다 닦지만, 행을 다 해요.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수행도 하고 일반적인 삶의 행위도 다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오직 무념으로 종지를 삼는다. 생각 다 해요. 근데 생각하지만 생각이 일어난 바가 없다. 무념이다. 그게 진짜 무념이에요.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으나 그 생각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에 내가 딱 안주하고 있을 때, 딱 서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무념이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념이 아니다. 생각 깨달았고 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거야. 그거는 법상이에요. 법에 대한 상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지. 아이, 법문하시는 스님들 법문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깨달았다라는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깨달았는데 나는 생각 죽을 듯이 일어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얘기예요. 죽을 듯이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법이 아니다.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끌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또 끌려가지만 또 끌려가더라도 또 돌아오는 어떤 뭐랄까 자기가 돌아올 자리, 이 자리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안착하고 근데 그러는 공부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규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선호후수의 뜻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료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이 성품은
이 자기라는 성품은 원래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원래 번뇌가 없다. 본래 번뇌가 없고 무루 때가 끼지 않는다. 때가 없다. 때가 흘러나올 만한 그런 막 번뇌 망상 때가 없단 말이에요. 때낄 곳이 없다. 무루 때가 없는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춰져 있으니 누구에게나 본래 다 갖춰져 있다.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어깨 힘딱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깨달음을 모르거나 깨달은 상에 빠져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30년을 추구해왔던 깨달음이 정말 이거란 말이에요? 왜 허탈해지? 그러면서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깨달아서 뭐 대단한 게 되고 싶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런 젠장 나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있고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어리석은 무지몽매한 중생조차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조차 이걸 써서 범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완벽하게 누구나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차별 없어요. 어떻게 남녀가 있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품을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불교, 기독교가 차별이 되고, 승속이 차별이 되고, 비구대처가 차별이 되고, 이종단, 저종단이 차별이 되고, 이종교, 조종교가 차별이 되고, 보수와 진보가 차별이 되고,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갖춰져 있다. 근데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니까, 제가 늘 책에 사인해질 때도 삶은 이대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수 있죠. 어떻게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있고, 막그 말도 막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갖춰져 있는 게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이 진홀 스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무루의 지혜와 성품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이것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박에 깨닫고 이 깨침에 의해 닦아 나간다면 자기 깨침에 의해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서 닦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 최상승선 또는 열의청정선이라 한다. 이게 바로 최상승선이에요. 최상승선. 이게 열의청정선이에요. 뭐 어떤 선만이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진울 스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최상승선이다. 열의 청정한 선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니 순간순간 닦고 익히게 되면 저절로 점차 백천가지 삼매를 얻게 됩니다. 달마 문화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선이다 하였다. 여기 진울스님 보세요. 만약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저절로 점차 백천삼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후반부로 가면 정해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선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이걸 균등히 닦는 게 무엇인지, 또 육조 해능 스님 우리 조계종의 어떤 육조 스님이 바로 그 조계 해능 스님이시죠. 해능 스님도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닦아서 이렇게 삼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백천삼매를 점차 얻는다 이랬어요. 이 선을 하는데 백천삼매를 얻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전통 선방에서 이제 방부 드리고 꽤 오랫동안 사셨던 이제 오래 공부하셨던 보살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공부를 하다가 답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거 딱 그만두고 그냥
그냥 본문만 듣다가 이 소식이 오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지고 너무나 일이 없이 너무나 정말 이게 행복하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그렇게 공부하면 완전히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걸 물어보세요. 야, 나는 지금 이게 정말인 것 같고 내 스스로 이게 체득이 되어서 정말 확실한데, 정말 이게 확실한데, 정말 내 스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데, 아, 그럼에도 자꾸 휘둘립니다. 그럼 뭐가 휘둘리냐 그랬더니 주변에 옛날 도반들이 그 공부하던 분들이 너 그거는 진짜 아니다. 자꾸 방구를 들여야 된다. 여기 와서 계속 앉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너 제대로 하는 공부 아니다. 하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잘못 가는 것처럼 막 그냥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 마음에서는 정말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카더라 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또 유명한 어떤 곳에서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이게 참 내 스스로 딱 중심 잡을 힘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께 한 말씀 들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이런 거 없어요. 다 나름의 방편이 있고 나름의 방법이 있어서 다 그 자기의 근기에 맞게 자기 인연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말만이 맞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 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도 있고 윗바사나의 가능성도 있고 가나사나의 가능성도 있고 조사선의 가능성도 있고 또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공부의 가능성. 왜 본질적인 중도적인 안목만 바르게 갖추고 있다면 어떤 공부도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는 이제 선정을 또 많이 하는 이런 단체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너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선정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어. 그거는 견성을 해봐야 그거는 초선정도 안 돼. 해봐야 잘 쳐줘야 초선정밖에 안 돼. 그거 해가지고 공부 안 돼. 이거는 선정을 닦아가지고 1선, 2선, 3선, 4선, 4선, 8정을 구차재정을 제대로 닦아가지고 가야만 공부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건 그거대로 또 오를 수 있겠죠. 전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길 당연히 그 공부길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딱 아, 그 길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아요. 제가 안 가봤지만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데는 선정을 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 그 길로 가는 방법은 그 길로 가는 방법대로 또 옳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괜히 자꾸 이 말 저 말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된다면 그 길도 좋고 이 길도 좋고 어느 길이라도 자기가 어차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어떤 공부를 할지는. 그러나 중요한 건 중도적인 바른 안목이 있으면 어떤 공부 어떤 방편을 써도 바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짜 선 경전에도 나와요. 경전에서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선정을 통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을 체험해서 삼매를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삼매가 아니다. 진짜 삼매는 육조스님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정을 닦아서 삼매를 체득하는 그 삼매가 아니에요.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삼매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에 입각한 일불승이라고 하는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에 입각한 그런 삶이 돼서 길을 걷는 것이 삼매고 생각하는 것이 삼매고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삼매가 돼요. 그러니 백천삼매죠. 그게 하루하루 낱낱이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일행삼매니까 그게 하나의 삼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백천가지가 곧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백천삼매고 그게 일행삼매거든요. 그러니 이 여기서 조사선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삼매는 그런 선을 닦아가지고 얻는 일선전 이선전 그 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늘 있는 그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삼매는 바로 그 삼매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록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런 길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 길이 적절한 사람은 내가 좌선을 통해 어떤 선정 삼매를 이렇게 증득하고, 그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 길에 또 스승님들이 많으시니까 또 선을 또 인연이 되셔서 나는 이게 또 맞다 하는 분들은 이 길로 가면 되죠. 또 이 길에 나름대로 이 길에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이 길의 장점은 참 쉽죠. 근기 상관없이 누구나 뭐 하라는 거 없고 애써서 뭐 이렇게 유의 조작하는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선의 초기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야, 이렇게 공부를 하셨구나. 정말 뭐랄까, 이렇게 그 공감한달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또 공부의 길이 있구나.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진울 스님의 공부를 우리가 이 공부에서는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귀담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이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번에 22번 망상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 하는 부분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 이는 크게 미혹한 짓이다. 그러므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하였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런 말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진울 스님은 참 걸림없이 이런 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진울 스님이 사실은 또 공부인들, 일정 공부인들에게는 쉽게 말해 욕을 좀 먹기도 해요. 진울 스님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울 스님의 수신결을 아주 싫어하는 또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외도고 크게 미혹한 짓이라고 하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듣는다면, 이게 진울 스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낙처를 보면 돼요. 낙처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만 하고 있어도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좌선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듣고. 혹 어떤 사람이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좌선만이 공부야 이러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는 게 이게 진짜 공부야 그러면서 몸도 조복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이렇게 결과 보자고 오래 앉아, 처음에는 힘들지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조복이 돼. 공부는 몸을 먼저 조복해야 돼. 오래 앉아있는 연습을 해서 이게 오래 앉아있어도 괜찮을 만큼 딱 돼서 몸을 조복받으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져.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조복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을 조복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을 조복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조복하려고.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뭐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은 나쁜 거, 선악 나눠놓고 생각은 악이야. 망상이니까 악이지. 선악의 뿌리가 그건 줄 모르고. 생각 일어나면 그건 나쁜 거야. 망상 일어나는 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끊어 없애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조복하려고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한다. 생각 일어나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선악으로 돌로 나눠 놓으니까. 본래 선과 악이 둘이 아닌 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생각 일어나는 건 번뇌망상이니까 나쁜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꾹 돌로 내려 누르듯이 눌러 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잡풀을 돌로 눌러놓는다고 걔가 죽어요? 계속 자라요, 잡풀은.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면서 생각을 없애겠다고. 앉아가지고 생각과의 전쟁을 일으켜요.
뭐 뇌과학에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일어난다고, 6만 가지 생각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뇌과학까지 갈게 없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 뇌과학 공부 안 하던 옛날 어르신들도 하는 말이, 하다 이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죽겠다 이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일어난다는 걸 이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5만 가지 생각과 내가 어떻게 전부 다 5만 가지 생각이 하나 일어날 때마다 다 돌로 찍어 누르듯이 앉아가지고 좌선에서 누르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지쳐요. 저도 옛날에 윗바사나 하러 공부 다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공부인 줄 알고서 앉아서 공부를 하니 피곤해서, 이게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깨어있으려고 피곤해가지고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가 잘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공부 잘하는 분들은 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니까 100점 100패.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성공하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 공부에 자질이 없나 보다. 수행에 자질이 없나 보다. 자꾸 기 죽고 풀 죽고. 그런데 진우 스님의 말씀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이는 크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크게 미혹한 짓이다.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여기서 성문이라는 거는 그냥 소승, 공부를 좀 잘못하는 사람, 이런 것의 대명사처럼,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를 약간 좀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그 소승불교를, 즉, 여기서 성문성이라는 거는 소승불교, 그 당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파불교. 너무 현학적으로 자기만 공부하려 하고, 부파불교는 이게 대승불교처럼 막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안 하고, 당신들끼리 교학만 파고 있는 이런 불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냥 성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어리석은 공부인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인 줄 모른다. 아이, 번뇌망상을 돌로 찍어 눌러가지고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어지느냐 말이죠. 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인데,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도적이다라고 하였다. 경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아,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공부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는, 그래? 내가 살생하는 것도 성품이 하는 거야? 성품에서부터 일어난 거네? 그럼 나 살생해도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법문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진짜 공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막 욱하고 막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아직 지금 이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이제 기초부터 다시 공부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백해서 기초부터 공부하시면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이, 우리는 생각 일어나는 건 나쁜 거, 망상이라는 게 나쁜 거. 선악을 둘로 나눠놓고 생각 일어나는 건 나쁜 거, 생각 없는 건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불이법은 그것이 아니다. 나쁜 생각도,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또 나쁜 거, 좋은 생각은 좋은 거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선악. 근데 그거는 분별의 생각이잖아요.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그래서 좋은 생각은 많이 해야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죠. 세간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선악을 넘어서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죠. 출세간 무분별지는 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세간의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별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라고 하면은 다 틀려요. 이건 틀린 말이죠. 분별지의 생각으로 이 무분별지를 들으면 이게 다 사이비 외도의 말처럼 느껴져요. 큰일 날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나아가서 그 생각만 나쁜 거라 찍어 누르려는 사람은, 그럼 둘로 나누는 차별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둘로 나누는 차별심이 본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 무슨 말이겠어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그것도 이 성품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의 파도예요. 바다에서 드러난 파도예요. 아름다운 파도, 볼품없는 파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예요. 바다.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쁜 거, 좋은 거, 자기 생각 속에, 분별 의식 속에 이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내가 만든 세상이 진짜 세상 전부인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걸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자기 만법이 자기 생각, 자기 분별심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근데 그러니 자기 분별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자기 세상에 그걸 자기가 만든 세상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만법 유식이에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만법 유식이에요. 근데 그걸 바다 입장에서 보면, 바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일체 의심조고 그 삼계 유심이 되는 게, 삼계 유심. 육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이건 이제 바다 입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다 입장에서는 모든 파도가 전부 다 마음 하나다. 모두 바다 하나다. 그 파도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식이죠, 식. 근데 식을 쫓아가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짓이고, 좋은 일을 했으면, 보시를 했으면 좋은 짓이죠. 하나는 나쁜 파도고 하나는 좋은 파도죠. 근데 바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삼계 유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유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선과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이 공하다. 그건 분별심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일 뿐이죠. 바다 입장에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살생이잖아요. 인간계에서 가장 큰 죄가 살생이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폭풍우가 살인마라서 다시는 그 살인마를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비바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린 다 죽는데요? 폭풍우가 사람을 죽인 살생을 한게 그런 나쁜 놈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고, 마침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자신의 인연이 이때까지인 거라서 그 인연을 인연으로 그냥 이 생을 달리했을 뿐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마라고 하면서 이제 철창에 가두죠. 그래서 우리 욕을 하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막 10만 명, 5만 명, 심지어 30만 명을 죽였다. 중국 30만 명을 뭐 머리 써가지고 막 물에 쓸려 내려가게 죽게 한 그분을 가장 위대한, 우리 나라를 지킨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추앙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죠. 한명 죽인 거 살인마처럼 하면서 30만 명 죽인 건, 아 사실은 이 본성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본성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 있고 악이 있느냐? 사람 죽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악이고 무조건 선이냐? 가만 놔두니까 막 10명, 20명 계속 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칼에 자기가 어떻게 했지 하다 자기가 죽었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사람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을 죽였지만 나쁜 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파도예요, 파도. 바다 위에서 일어난 파도예요. 본질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물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 여인을 막 이렇게 터치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뭐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만졌다. 그런데 고소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뭐 뽀뽀하고 만졌다. 그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똑같은 키스 장면이 다른 곳에서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어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아, 이놈이 이래 나쁜 놈인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쁜 놈이었다 하면 그때 좋았던 감정, 그건 그때 인연에선 좋았고 저때 인연에선 나쁘고 이런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실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내가 돈이 옛날에 연봉 1억을 받다가 지금 2천만 원 받는다, 그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 분별에서는 그만큼 받다가 요만큼 받으니까 괴로울 뿐이지 그냥 내가 때거리도 없고 그냥 단돈 만 원, 10만 원도 없이 살다가 야 그래도 꾸준히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구나, 단돈 2천만 원이라도 연봉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럼 연봉 2천에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자식이 어떤 장애가 이렇게 하나 왔다,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뭔가 이렇게 뭐 특장애 같은 게 왔다,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걸로만 보면 괴롭죠. 남들과 비교하면 괴롭죠.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또 그것도 떠나서 아예 몇 살 살다가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야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아이에게 왔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정답이냐? 왜? 그것도 비교, 이거보다 좋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 쉬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갖다 비교하든 저기 갖다 비교하든 그냥 비교의 답변일 뿐이에요. 작은 답변밖에 되지 못해요. 핵심은 그보다 더한 나쁜 입장도 있으니까 그걸 위안 삼아 사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비교를 완전히 놔버리면 삶을 그냥 그 어떤 분별과 상관없이 무분별지에서 허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정으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죠. 이처럼 본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선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악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자기 생각이 만든 거지 실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는 살생도, 도둑질도, 음행도, 거짓말도 동일한 행위가 어떨 때는 악이 되고 어떨 때는 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성품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남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부처님, 큰 스님들 같은 깨달은 분들은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 걸림없다. 옛날 막 큰 스님들 막 시장에 가서 막 술 마시고 하면서 그분들, 힘든 분들 같이 술 먹어주면서 그분들 얘기 들어주면서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했다는 이야기들, 오뇨 스님도 그렇고 근대에 계셨던 춘성 스님 이런 분들도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분이라는 이 관점이 있으니까 계율을 분명히 어겼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교계에서 욕 안 하죠. 고승들은 계율을 어겼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욕 안 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미 그 계율을 넘어서 버리면 그 계율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막 막식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일반 우리 중생들은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일어난 자리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한 모든 생각, 분별, 망상 전부 다 이 당처에서 일어난, 그 당처로 돌아가면 이 자리는 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이냐,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로 돌아갈 건데 내버려 두면 그냥 냅두면 돼요. 방아착 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방아착이 되니 냅둬라. 그러면 저절로 방아착이 된다 이 소리예요. 허용하고 받아들여라,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두면 자연 성품 그대로
애쓰지 않고 유의 조작하지 않고 무의법으로서 그냥 냅두면 저절로 자연 그대로 자연 성품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이 모든 번뇌망상, 분별망상이 전부 다 당처로 돌아간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요. 아이 소리가 나온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다 나온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게 죽었습니까? 장례식 치러야 될까요? 막 울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나고 죽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몸도 자연스럽게 왔다 갈 뿐, 거기 내가 없는데 도대체 뭘 괴로워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버님의 그 이 당처는 여기 지금 내가 쓰고 있잖아요. 아버님의 당처를, 아버님의 그 마음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니까요. 할머니 조상님들의 그 마음자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활활발발하게 살아있으면서 쓰고 있잖아요. 살아서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버님 살아있음이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떻게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몸은, 여러분 지금 그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 몸도 10년 전 몸과 지금 이 몸이 달라요. 10년 전 몸은 돌아가셨어요. 벌써 장례 치렀죠. 근데 울지 않잖아요. 눈물 안 흘려요.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이 같을까요? 갓난아기 때 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안 슬퍼요 우리는. 왜? 그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까. 아니까 안 슬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먹고 자연스럽게 땀으로 나가고 똥 오줌으로 나갈 때는 내가 나가는 건데 안 슬퍼해요. 내가 사라지는 건데 안 슬퍼해요. 조금씩 나가니까 안 슬퍼하나? 안 슬퍼하는데 그냥 한 방에 가면 슬퍼하는 건 그건 무슨 좋아해요? 그냥 몸은 제가 그 비유 드렸잖아요. 자동차와 똑같다. 자동차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는 없어요 원래. 근데 인연 따라만 임시 가합으로 존재할 뿐. 자동차는 본래 없는데 그냥 바퀴가 있고 나사가 있고 뭐 엔진이 있고 볼트가 있고 너트가 있고 무슨 판이 있고 이런 것들만 있어요. 거기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그걸 인연 따라 이렇게 요 자리에 갖다 놓고 저 자리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놔두면 그게 갑자기 자동차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 부속품들도 다 마찬가지. 부속품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 볼트와 너트도 이걸 녹여버리면은 그것도 또 실체가 없어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이게 여기 와 있을 때 자동차 보세요. 손가락에 실체가 이건 여기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졌다가 이게 손가락 중에 네 개 손가락을 내리면 중간에 손가락만 놔두고 네 개 손가락을 내리면 발끈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은 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이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일 뿐이에요. 근데 괜히 이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 몇 개 접었다고 욕이라고 그냥 얘가 인연 따라 접었다 폈다 했을 뿐인데 이건 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이 자동차는 본래 없죠. 그 인연 따라 잠시 갖다 놓은 걸 자동차라고 이름 불렀을 뿐이지. 근데 우린 자동차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몸도 마찬가지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실제 그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인연 가합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요. 그러니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그러니 이 당처짜리가 본래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겁니까? 그러므로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고 하였고 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곧 없다라고 하였다.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망상을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해라.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끌려가다 말고 생각을 탁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시 생각이 원래 나온 자리, 당처 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알아차림, 깨달음,
이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걸 걱정할지언정 생각이 일어난다고, 망상이 일어난다고,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게 본래 공하다라는 사실을, 본래 그냥 공한 이 당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더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행복해, 내 인생이 괴로워,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왜내 뜻대로 안 될까? 그거는 다 파도일 뿐이에요. 파도일 뿐, 망상일 뿐이에요.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돈이 많아, 돈이 없어, 자식이 잘 됐어, 못 됐어, 남편이 잘 됐어, 못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안 됐어,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생각일 뿐이니까. 공부인은 뭐를 걱정해라? 그 생각에 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끌려갔으면 그냥 다시 돌이켜서 여기 또 생각에 끌려갔구나,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내가 또 성공 실패라는 생각에 끌려가서 휘둘렸구나 하는 그걸 알아차림, 그 깨달음이 더디릴까, 그걸 오히려 걱정해라. 그러니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성공 실패 자기 생각이죠. 좋고 나쁜 거 자기 생각이에요. 선악 자기 생각이에요. 심지어 나고 죽음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 나고 죽음은 없고 난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 미래 과거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는, 그 생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걸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쫓아다니니까, 생각이 진짜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내가 남들에게 욕먹으면 어쩌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걸 깨닫는 마음, 그것이 더딜까를 두려워해라. 그건, 그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야, 오늘은 처음으로 22번 중간에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